김남수 마르티네스 11점제 마르티네스의 초구. 자, 마르티네스 선수는 빨간 공 오른쪽 바깥 돌리기 시도하네요. 자, 이쪽이 파이브 쿠션이 괜찮거든요. 괜찮아요. 저 키스가 와, 일직선으로 지나가고 그 형태 그대로 득점으로. 조금 아슬아슬했죠? 네. 자, 지금 이렇게 키스가 위험했던 건 빨간 공이 두껍게 맞았기 때문이거든요. 네. 아슬아슬했어요. 네. 자, 그리고 빨간 공 왼쪽 바깥 돌리기입니다. 좋아요. 좋습니다. 연속 득점. 대회전. 자, 마지막 키스를 자, 피하고 돌아다니는 코스 득점으로 갑니다. 자, 정교한 플레이도 잘하지만 그 정교함 속에 파워도 적당히 실어 넣을 수 있는 참 멋진 선수예요. 네. 돌아서 계속 이어갑니다. 자, 너무 좋은 배열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키스를 완벽하게 피할 수 있는 두께 설정, 그리고 거기서 이루어지는 10시라는 당점으로 만든 바깥 돌리기 이후 3뱅크 만났어요. 네. 아주 좋은 플레이를 이번 세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뱅크샷. 한강대를 꿰뚫습니다. 자, 절대 실수할 수 없을 만큼의 두 개의 목적구 적당히 떨어져 있었어요. 지난해 우승 트로피도 한 차례 개인 투어에서 들어올렸고요. 준결승 무대도 한 차례 또 있었습니다. 아주 좋은 한 해였죠. 그렇죠. 옆돌리기. 좋아요. 네. 자, 한 번에 다 끝낼 기세입니다. 지금도 나쁘지 않아요. 자, 우선 가장 까다로움이 많이 숨어있는 짧은 옆돌리기 잘 성공시켰고 일목적구 움직임도 좋았습니다. 네. 자, 얇게만 쳐놓으면 돼요. 적당한 회전과 얇은 두께. 그럼 짧게 갈 수 있죠. 얇게. 충분히 짧게 잘 만들었어요. 김남수 선수 일어나지도 못했죠? 그렇죠. 예전에 한번 그랬던 적이 있거든요. 한 선수가 한 번에 끝내면서 한 번도 일어나지 못했던 경기가 있었어요. 지금 어떤 선수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앉아있던 선수는 강동궁 선수였던 것 같아요. 네.
아름스롱 피아비하고 최비 선수도 아마 그런 적이 한번 있었고 그랬네요. 네. 자, 걸어칩니다. 아마 힘 조절을 할 수도 있어요. 자. 아, 지나가네요. 자, 힘들다보다는 네. 완벽한 확률을 위한 공격이었네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김남 선수가 일어설 기회를 잡았습니다. 자, 두께는 두껍게 설정을 해놓고 10시 반 방향의 당점을 이용해서 분리각이 후에 밀리는 그런 선택을 했습니다. 자, 이제 첫 큐를 꺼내 들었습니다. 아, 진행 각 좋았네요. 네. 지금은 굉장히 복합적인 횡단이었습니다. 일반적인 횡단이 아니라 키스를 피하기 위해서 리버스로 진행시킨 횡단이에요. 네. 아, 좋은 진입 흐름을 잡아줬어요. 옆돌리기. 자, 지금은 조금 짧아 보여요. 짧아요? 얇게 엿돌리기. 자, 미세하게. 아, 살짝 모자라네요. 공을 살짝 남기고 말았습니다. 자, 코너 깊숙이 꽂아 내려는 그런 시도였지만 오히려 살짝 얇게 맞으면서 코너를 크게 돌았죠. 그 부분이 딱 그만큼 아쉬운 짧음을 만들었습니다. 돌리기. 키스 잘 뺐죠. 들어갑니다. 자, 웅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티에시암. 치기. 연속 들죠. 회전이 많이 들어가지 않게끔 부드러운 터치를 만들면서 11시 쪽 당점을 이용한 편안한 빗겨치기였죠. 살짝 끌림이 필요한 바깥 돌리기입니다. 오, 야, 놓쳤어요. 자, 본인은 됐다 싶었다는 생각으로 진행하고 네. 있었거든요. 종이 한 장보다 더 얇은 굵기로 지나갑니다. 야. 지나가는 바람에라도 흔들거릴 법한데. 와, 지금 모든 네. 선수들이 거의 됐다 싶었거든요. 그렇죠. 자, 마르티네스. 코너 자, 아, 뒤에 키스가 빠졌고요. 두께가 너무 좋았네요. 네,
내려옵니다. 돌리기. 자, 충분한 회전을 이용했지만 짧아요. 놓칩니다. 너무 얇았어요. 자, 두 점을 남겨놓고 있는 마르티네스고요. 아, 틈이 좀 많이 남죠. 자, 옆 돌리기. 자, 득점. 자, 김남 선수도 스트로크 참 안정감이 있어요. 본인이 겨냥했던 당점을 정확히 찌르려는 그런 의지가 보이죠. 자, 빨간 공 왼쪽 오른쪽 왼쪽 선택했습니다. 끌어당기는 리버스 공격 같거든요. 네. 자, 리버스 됐습니다. 탄력을 받고 있는 김남수. 그렇죠. 자, 이런 공격이 들어가주면은 정말 기분 좋아지고 탄력 받을 수 있죠. 자, 왜 하단 당점이 필요하냐면 원쿠션에서 브레이크를 살짝 그리고 또 부드럽게 걸어줄 수 있는 게 하단 당점이에요. 자, 김남수 선수가 잡아내면 6세트 이면에 강지은 선수의 경기를 볼 수 있습니다. 아, 걸렸는데. 자, 하지만 힘이 부족해 보이죠. 네. 힘 부족. 자, 그런데 그 결과가 이렇게 되네요. 네. 너무 잘 만들어줬어요. 자, 일단 득점 위주로 스트로크를 진행을 했는데요. 약했어요. 맞아요. 마르티네스 바깥 돌리기. 코너로 완벽한 진입을 노려야 됩니다. 자, 한 번에 끝내려는 빨간 공의 움직임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자, 들어왔고요. 이제 매치 포인트. 자, 틈이 약간 떠 있습니다. 자, 지금은 키스를 뺄 자신이 있다면 빗겨치기가 더 안전한 공격이고요. 네. 만약에 빗겨치기 키스 뺄 자신이 없다면 원뱅크 넣어치기 가야 됩니다. 자, 여기서 끝내느냐. 김남 선수가 한 번 더 기회를 잡느냐. 초크를 더 한 번 갈아냅니다. 넣어치기로 가네요. 출발. 돌았습니다. 코너를 향해서. 짧아요. 아, 그러나 앞쪽에 살짝 떨어집니다. 자, 저게 마의 삼각지대죠. 그렇죠. 자, 지금의 넣어치기는 어쩔 수 없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위치였기 때문에 3시 쪽과 내공의 속도로서 살짝 꺾임을 만들려다가 오히려 더 꺾여서 짧아졌습니다. 네. 자, 일단 마무리가 되지 못했습니다. 김남 선수가 한 번 더 기회를 이어갑니다. 야, 키스가 났어요. 지금의 키스는 두께가 두꺼웠기 때문에. 두 번째 매치 포인트. 자, 계속되는 매치 포인트. 아, 또 나쁘지 않은데요? 네, 너무 좋게 또 배열이 만들어졌습니다. 대회전이 만들어지고요. 아, 그러나?
아껴치기로 네. 가볍게 갈 수 있죠. 자, 돌았습니다. 자, 마무리 짓습니다. 마무리 마르티네스. 한 번의 위기가 있었는데 두 번째 매치 포인트에서 끝내기로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크라운 혜태가 테스 샴푸 프라닥을 상대로 해서 승리를 이끌어냅니다. 네. 자, TS 샴푸 프라닥 PBA 결승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김재훈 선수의 또 기운이 네. 이런 역할을 또 해주는 자, 그런 즐거운 장면입니다. 1라운드에는 TS 샴푸의 승리, 이번 2라운드에는 크라운 혜태의 복수전 네. 성공을 거둡니다. 자, 그걸 아랫게 처음부터 굉장히 좀 몰아붙이는 그런 경기가 있었고요. 자, 1, 2, 3, 6세트를 잡아내면서 크라운 혜태가 4대1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